출시된 지 10년 된 갤럭시 노트 1을 중고나라에서 이놈 저놈 손을 거쳐서 별의별 어플을 깔았다 지웠다 반복된 메모리가 10창나고 배터리가 10창난 그런 갤럭시 노트 1을 60년 약정의 위약금을 내 재산을 절반을 걸고 개통하는 거다. 주호 KOMC님 안녕하세요. 성격 분들이 하고 결혼할 생각도 있어요. 아니 결혼할 생각 없어. 뭐 아프리카 온 이유가 뭐 여비제이 못 삼으려고 갔다는 얘기는 웃자고 한 얘기지. 결혼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 니네? 그리고 나는 안 좋은 습관도 있어.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도 좀 있는 편이라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은 진짜 재고비교 존나 할 거야. 사람이 살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잖아. 이제 딱 두 가지야. 내가 하는 일, 내가 하고 싶은 일,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그 고민과 누구와 평생을 함께 할지.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. 내가 뭐라고 먹고 살지에 대한 어떤 결정은 이미 해놓은 상태고 방송. 근데 이제 누구랑 살지, 평생을 함께 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할 그게 겨를도 없고 사실 그렇지. 꼬꼬까까. 그럼 과거도 진짜 중요하지. 왜냐면은 사람 성격이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떤 계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많이 아, 난 그래도 너무 과거가 더러운 건 싫어. 과거가 너무 더러운 건 싫다 나는. 준호 KOMC님 10개. 결혼할 때 건강 기록하고 학생부 떼오라는 집안도 있다는데. 그렇지.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근본을 볼 수 있고 배경이란 그런 것들 환경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. 역캠은 걸러라고? 아니 역캠이 그 뭐 더러운 것도 아니고 야 따지고 보면 일반인 중에서 더러운 여자들 많고 더러운 남자들도 많아. 상대적인 거야. 근데 이제 술에 기대는 여자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팩트야. 나는 웬만하면 이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려고 안 하는 편이야 나는. 근데 그건 싫지. 너무 술에 기대는 거 그거는 진짜 내가 더러운 꼬라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술에 기대는 건 남자나 여자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. 꼬꼬까까.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여자랑 결혼 안 하고 싶은 게 맞는 거고 사실은 진짜 사람 조심하고 잘 만나야지. 왜냐면 그거를 결혼을 하려고 이제 그런 태클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. 과거 청산 세탁 해가지고 그런 여자한테 안 걸리는 게 좋은 거지. 그리고 또 웬만하면 좀 이제 데리고 살다가 방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. 남자건 여자건.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.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요즘 남자한테 결혼이 어떤 의미냐. 출시된 지 10년 된 갤럭시 노트 1을 중고나라에서 이놈 저놈 손을 거쳐서 SK, KT, LG, 별정 통신사 등등 모든 통신사를 오가며 별의별 유심을 꼽은 채 별의별 어플을 깔았다 지웠다 반복된 메모리가 10창나고 배터리가 10창난 그런 갤럭시 노트 1을 60년 약정의 위약금을 내 재산을 절반을 걸고 개통하는 거다. 이런 식으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.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선입견이 있거나 막 편견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것 같아. 너무 오래 연애한 그 티가 나고 전 남자의 흔적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. 아무래도 모든 게 내가 처음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. 서로 그냥 적당하게 연애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그렇게 자기 할 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최고 베스트지. 아니 보면은 이상한 그 편견이 씌어진 여자들도 좀 그렇긴 해. 전남친 아주 쓰레기 같은 남자친구들을 만난 다음에 나를 만난 거지.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쓰레기들은 아니야. 막 거의 여자한테 폭력 쓰고 돈 뭐야 삥 뜯고 데이트 폭력 엄청 심하게 당한 여자들 있잖아. 집착이 존나 심해가지고 막 새벽마다 전화 문자 카톡 막 이런 계속 오는데 거기서 못 벗어나가지고 그 둥지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런 흔적이 있는 여성분들은 솔직히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.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전 남자한테 있었던 남자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야. 나는 진짜 솔직하고 정말 퓨어하게 진짜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나를 계속 색안경을 끼고 보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의심부터 하고 전 남친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나한테 더 씌워지는 거지. 그럼 나는 무슨 죄야. 나는 순수하게 널 좋아한 거밖에 없는데 어디 개쓰레기 같은 놈들 만나고 오고 그 다음 남자한테 그런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그 남자를 여기는 거는 진짜 족같다고 생각해.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는 뭔 잘못이냐고. 어? 근데 이게 나는 여혐 약간 이런 식으로 번질 것 같아갖고 좀 그렇다. 우리 지금 채팅창 분위기가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그런
답답한 여자들을 만드는 거야. 결론적으로는 원인은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문제인 거지. 못된 것만 처배워가지고 씨발 얼굴 좀 생겼다고 X같이 행동하는 애들 많잖아. 그런 사람이랑 안 만나고 싶다는 거지.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쓰레기 같은 년들을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. 쓰레기 같은 놈들을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똑같은 거야. 아프리카 온 이유가 뭐 여비제이 보쌈하려고 갔다는 얘기는 웃자고 한 얘기지. 결혼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 니네? 응? 그리고 나는 안 좋은 습관도 있어.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도 좀 있는 편이라서